손의 악력은 몸 전체 근력의 지표이기도 합니다.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어깨의 근력과 상관관계가 높고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악력이 감소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 악력이 약할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악력이 좋으면 뇌도 건강합니다. 영국과 호주 공동연구팀은 악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해결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추론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악력이 세면 근육의 감소가 적어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신경세포의 섬유질 위축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. 악력 측정으로 초기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미국 오클랜드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체중에 비해 악력이 낮은 사람은 당뇨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악력으로 전신근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전신근력은 당뇨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근육량이 많으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악력이 낮으면 고혈압 위험도 높습니다. 연세대 연구팀은 대상자들을 악력의 세기에 따라 총 4그룹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악력이 가장 약한 그룹은 악력이 가장 센 그룹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여성은 85%, 남성은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팀은 악력이 인체 전반의 근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라며 운동이나 신체 활동 감소가 근감소로 이어지고 악력 약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악력을 키우는 데는 팔굽혀펴기, 아령들기와 같은 근력 운동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쉽게 악력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한 손으로 페트병 뚜껑을 돌려 딸 경우 손가락과 손바닥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요. 손바닥으로 물병 윗부분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병뚜껑을 돌려 여는 방법입니다. 무리해서 시도할 경우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천천히 적당한 힘으로 단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